안녕하세요. 미디어 외교센터의 센터언니입니다. 1분 외교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등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간 작품성과 예술성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높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황금 종려상으로 정상에 오른 뒤 3년 만에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에 더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의 송강호 배우가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영화계에는 그야말로 겹경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 영화 역사상 자국의 두 영화의 감독과 출연 배우가 동시에 칸의 본상을 수상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로써 칸 영화제의 경쟁 부문의 모든 상을 수상한 국가가 되었는데요. 한국 영화의 위상이 국제적인 반열에 오른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진행된 영화제 초반에는 이정재 배우의 감독 데뷔작 헌트가 선보여졌고 2편과 주간의 폐막작으로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희라는 작품이 폐막작으로 선정되면서 영화제의 처음과 끝에 한국 영화가 자리한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영화 하면 한국 감독과 한국 배우로만 구성된 작품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자국 중심적 분위기에서 나아가 다양한 국적의 참여자가 공동 작업을 하는 다국적화, 무국적화 현상도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영화 브로커는 일본인 감독 고레에다가 연출했고 영화 헤어질 결심에는 중국인 배우 탕웨이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의 초청작이었던 리턴 투 서울은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양된 주인공에 대한 스토리를 다루었는데요. 캄보디아계 프랑스 감독인 데뷔슈가 연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올해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계의 수상 소식 못지않게 한국 영화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개방적이고 유연해진 영화계의 변화는 대중들의 인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면서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를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1분 외교 이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